아이쿠 손에 미끄러졌네 하면서 망치로 저 사람을 내려 찍을 것 같아요. 본인 안에 있는 폭력적인 성향이 공으로 표현되는데 죄수다. 똑똑해, 똑똑해. 범죄인 스타일, 공부만 할 것 같은. 근데 약간 미스테리한 뭔가 있어 보여요. 평범하진 않은 것 같고 뭔가를 숨기고 있는 듯한? 아, 얘네 스마트 가야, 스마트 가. 저는 약간 학생 느낌. 성격은 어때 보세요? 말이 별로 없을 것 같고 내성적인 느낌? 고독하고 자기만 아는 그런 느낌. 낯을 가릴 것 같은 사업가? 그냥 회사 다닐 것 같으네요. 가족이 있다면 어떤 가족이 있을 것 같아요? 얘는 외동. 저도 뭐 외동 아니면 거의 누나. 일정 시간마다 다른 모습으로 그냥 그 모습으로 볼게요. 사람이 되고 싶어가지고 마늘을 먹었어요, 동굴에서. 어머나, 아 얘는 한국인이네. 한국인이요? 이렇게 변할 수밖에 없는 저주 같은 게 걸린 거죠. 어떤 사연이 있을까요, 얘한테? 수시로 변한다고 하니까 내가 볼 때는 자기 의지대로 변하는 게 아니라 변할 때는 갑자기 막 곰으로 변하고 곰으로 변하는 게 본인 안에 있는 폭력적인 성향이 곰으로 표현되는데 그 폭력적인 게 약간 순한 폭력? 변해가는 모습을 또 보여드리겠습니다. 어? 영웅됐어. 숲속의 왕 같다. 근데 왜 계속 화나 있지? 약간 예술가적으로 변하네요. 마지막 모습을 보실게요. 자, 마지막 모습입니다. 어? 뭐야? 엄청 귀여워졌는데? 과거로 간 거지. 타임머신을 타가지고 어릴 때로 돌아간 것 같아요. 자, 다음 캐릭터 올릴게요. 해적 같아요. 나는 유도, 유도 마스터. 아, 유도 하면 안 되지. 태권도, 태권도. 은둔의 고수. 과거에 이제 한 가닥 했다가 뒤에서 지켜보는 할아버지. 할아버지야. 싸움 잘하는 할아버지. 늑대 같아요. 자, 그럼 만약에 직업이 있다면 어떤 직업일까요? 트럭 운전을 한다든지 노가다? 그런 거 같은 거. 운동선수? 늑대인간이요. 저는 약간 자연인? 배달을 해주는 사람 같아요. 배달을 줬죠? 아니야. 배달 아저씨, 배달 아저씨. 자, 이 캐릭터는 10년간 땡땡의 수가 58만 4,947회예요, 10년간. 이게 어떤 횟수일까요? 뭐지, 망치질이라고 해야 되나? 이 땡땡의 수는 뭘까요? 킬. 살인? 살인이야? 살인? 아이쿠 손에 미끄러졌네 하면서 망치로 저 사람을 내려 찍을 것 같아요. 58만 번을 실수해가지고 사람을 죽인 거야? 58만 번을 실수로 죽인 거야? 이혼, 이혼. 이혼. 아! 손이 미끄러졌다! 성격은 살짝 소소하다. 난 밝을 것 같아. 또 옷을 보면 또 가난해. 근데 머리 스타일은 또 부자 같아. 귀여운 느낌? 남자들이 좋아할 것 같은 느낌. 착하고 맹해 보이네요, 얘가. 숲속의 아이, 뭔가 님프 같은 느낌. 가족 관계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? 할아버지, 할머니. 어, 엄마, 아빠 없을 것 같아요. 그 원신, 브루스타즈 나오는 보 같아요. 오. 같은 인물이에요? 예? 아, 이거 앞에 나왔던 캐릭터랑 같은 인물인 줄 알았어요. 얼굴을 가려야만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인가 봐요. 근데 마스크를 왜, 뭐 카메라 왜 이렇게 막 꼬고 있을까? 못생겼어. 좋아요, 다음 거 할게요. 귀가 커! 고블린. 요괴다, 요괴. 부자야. 요정의 적. 배 탈 것 같아, 배. 아, 선장옷 같잖아. 뭔가 왕자 같긴 한데 마녀나 이런 나쁜 캐릭터에 당해가지고 마법에 걸린? 움침하고 약간 사악해 보이기도 하고 드라큘라 백작같이 사람들을 좀 싫어하고 해를 끼치고 뭐 그런 캐릭터. 오, 엘프. 지지색은 닮았어. 약간 그 표정이 약간 살짝 지지 생각났어. 아, 귀가 왜 이렇게 커? 아니 아무리 엘프라고 해도 솔직히 좀 정도가 있어야지. 성형외과 얼마나 많은데 성형외과 가서 이거 좀 줄이면 되는데. 나빠. 무조건 나빠. 표정이랑 손짓이 너무 나빠. 성격도 나빠 보여요? 네. 성격 나빠 보여요? 네. 중2병. 아 나는 너무 뭐 불쌍하고 아 너네 내 아래에 있다 뭐 이런 느낌. 아까 그 사람이랑 싸울 것 같은 표정이에요. 둘이서 뭔가 그 사람을 쳐다보는 그런 표정? 중성적인 느낌이 많이 나고 여잔데 되게 막 거칠게 살아온. 오, 엔 오빠 네 명 있어. 근데 나랑 비슷하지 않아? 뭐 머리 색깔, 눈동자? 아니 너 엄마구나. 지금 성격만 한번 저희 간단히 이해하고 있어요. 말을 이렇게 숨기지 않고 막 직설적으로 하는 무뚝뚝하고 근데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 좀 녹아내린다. 그리고 얘 이상형이 자기 그 발씨름 이길 수 있는 사람. 근데 그런 사람이 없는 거야.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떨 것 같아요? 있을 것 같아요? 네.